2019년 2월 20일 날 인벤족 주최로 열렸던 하스스톤 팀 챔피언십 KRVSCN 인비테이셔널 경기 다들 기억하시나요? 이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내 팀, 중국 쪽에서 내 팀을 초청해서 팀 연승전을 벌이는 룰의 대회였는데요. 오늘은 이 대회에서 빌러리를 탄생시킨 인간 조연수가 아닌 신조연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명장면들을 제가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같은 팀의 C9 선수로는 따윈이 선수가 선봉으로 룩삼 선수가 중견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팀의 알렌 선수가 말리 티란투스 드루이드를 들고 나와서 펌핑 사기와 함께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두 선수 모두 별다른 성과 없이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희망인 플러리 선수가 상황을 0대2로 받게 되면서 우리 빌러리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높다고 판단되는 퀘스트 도적을 꺼내 들었습니다만 이러면 네. 이번 경기를 이기더라도 네. 다음에 타이타날 게이밍 꺼내들 템포 마법사가 아무래도 많이 걸리네요. 그렇죠. 과감한 멀리건을 보여주네요. 와 진짜? 아니 가지가! 아니 뭐 가지 들어올 거 알고 멀리건 하나요? 아니 가지를 이런 식으로! 거기다 풀룹도 있어요 이거. 오늘 말리 풀룹 또 돼요. 오늘 뭐 중국 명절인가요? 뭐 잘 풀리는데요 다들? 오 엘렌 선수 또다시 빠른 세계수에까지 진짜 이거 달려요. 플러리 선수 지금 웃는 게 선수. 아니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네, 플러리 선수 뒤쪽에서도 선수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세 명이 다 이렇게 줘요. 콘졸라를 한다면 네 빙하의 정령으로 퀘스트를 깰 수 있지만 풋내기를 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드로우가 마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세계수의 가지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빙하의 정령을 최대한 많이 활용한다는 마인드로 가야 돼요. 플러리 선수 일단 드로우. 일단은 김우균 해설이 언급한 것처럼 드로우로 가느냐 아니면은 소나기 해설이 언급한 가요. 플러리 선수 이번 턴에는 수정액이 강제되죠. 하나. 자 양조사를 먼저 죽이고 빙하의 정령을 확정적으로 재활용하는 플레이 깔끔합니다. 좋아요. 플러리 선수 침착해요 지금. 네. 플러리 선수 플레이 되니까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네요. 아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 매치업에서 가지가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요. 플러리 선수 네 음악가도 써주지 않고 오히려 자연화까지 생각해주는 모습입니다. 깔끔합니다 지금. 플러리 선수 운영 판단 굉장히 좋고요. 깔끔해요 플러리 선수 퀘스트 도적 운영. 오 이거는 네 어느 정도 확률에 기댄 거네요. 불리한 상황이니만큼 확률에 기댔습니다만 티란투스가 줄어드네요. 티란투스 네 3분의 1의 확률을 아쉽게도 뚫지 못한 네 엘렌 선수입니다. 역수입의 지표를 다지는 플러리 네, 선수입니다. 충분합니다. 자 플러리 선수가 엘렌 선수를 잡아내고 2대1 추격에 성공합니다. 오? 아~ 오, 이거? 비밀이 많이 잡혔어요. 네. 이거 약간 키린토 잡겠다는 욕심이었거든요. 예. 욕심부렸어요. 없다면? 아, 일단 엑셀레레이터 선수가 후공이기 때문에 플러리 선수에게 동전 한 입이 없다는 거는 뼈 아프고요. 이 매치업을 퀘스트 조직이 이기려면 네, 일단은 템포 마법사가 핸드가 네, 좀 안 좋아야 돼요. 많이 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플러리 선수가 짜잔한 하수인들을 이용해서 필드를 초반에 잡아야 돼요. 초반 중반에. 그리고 이 매치업에서 핵심 카드 중 하나 진리악스. 네. 이거. 오. 칼부. 이러면 주문광전사의 경로가 발동되죠. 그렇죠. 아 이러면 밀랍 정령 내면 본체에 6 데미지 들어갑니다만. 그래도 천상의 보호막이 벗겨졌기 때문에 하수인 본체는 살아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네요. 아 근데 너무 아파요. 아 이거 못 잡는 것도 굉장히 또 너무 아프고요. 네 이거 젊은 양조사도 아끼면 안 돼요. 이 매치업에서 2코 3위 하수인을 필드에 최대한 깔아줘야 됩니다. 플러리 선수 교환각을 봐야 돼서 오 네 단검으로 가네요. 네 1만화 카드 있죠? 네 분명 있어요. 네, 별불꽃이라는 1만화 카드 1 있습니다. 1 제풀 지금 되게 웃겼던 게 저희 한국 중계진은 1-1이라고 있고 중국 중계진은 쌈쌈쌈 이러고 있고 아, 네. 상당히 한국의 재밌네요. 네. 네. 웃기긴 했어요. 네. 아, 이게 한중전이죠. 네. 네 해설도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중전. 저희도 싸워야 돼요. 저희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어요. 네. 네. 아, 플러리 선수 상당히 불리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플러리. 플러리 환영 자객 관리라 강제되어 이번 턴 마법 차단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플러리 선수 이번 턴에 소멸로 마법 차단을 뺄 생각 하나요? 네, 그래도 네. 관리라가 강제됩니다 이번 턴. 자, 제 네. 연구도 하나 빠졌고. 와, 이거 진짜 피발리네요 이번 경기도. 13체력 잠시만요. 플러리 선수가 이 9대1의 불리한 매치업을 꺾어내고 대장전까지 끌어내나요? 아, 그냥 하수인 깔아주고 오른쪽에서 맘가 뽑고 그냥 비늘 가죽 돌려서 회복하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맘 편하게 진짜, 그냥. 예, 아파요. 네. 또 아파요. 영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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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이 너무 맘가 주세요. 맘가 요구됩니다. 잡고 자, 간다. 뽑아야 합니다. 자, 이러면 마음가 제발 제발 나온거 플러리 나왔어요. 마음가짐 최상의 드로우. 이러면 마음가짐 수정액. 아, 비닐 가죽 플러리 선수의 체력 21 터졌어요. 진짜 터졌어요. 이거 진짜 뒤집어내려요. 플러리 끝까지 집중력 발휘해주고요. 플러리 선수 체력 21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갑니다. 야, 이게 나오네요 결국. 9대1의 그 매치업 극복하나요 플러리 선수? 비늘 가죽이 맞습니다. 아, 플러리 선수 딱 내려갔어요. 코비를 넘겼어요 플러리 선수. C9 플러리 여골킬 보여주나요? 아, 이거 진짜 왔습니다. 대장전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플러리. 진짜 몰라요 이러면. 아, 나오지 않았어요 알로레스. 테러닥스 원하는 카드가 아니죠. 이거 이제는 기세 넘어왔습니다. 야, 이게 나와서 진짜 붙거든요 플러리. 5%의 매치업을 멋지게 승리로 자, 이끌어냅니다. 4데미지 그리고 남은 4데미지 가파로 둘 필드에 꺼내놓으면서 C9 플러리 엑셀러레이터를 잡아내고 2대2 마지막 세트를 끌고 갑니다. 와, 이거 진짜 사실 말도 안 되는 매치업이었고 타이타닉 게이밍 쪽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실제로 메카툰 흑마법사는 체력이 4 이하로 내려간다면 네, 피피꽃 콤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러리 선수 체력을 마지막 턴에 4 이하로만 맞춰놓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쿠. 지금 분내기 기술자와 마음가짐 소멸이 가장 보이는 수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네, 퀘스트를 깨면서 상대의 핸드까지 한 장을 태울 수 있는 수. 네. 근데 또 지독하기로는 또 우리 플러리 선수만한 선수가 없거든요. 지독에 있어서 만큼 지지 않아요. 이거 소멸로 네, 남은 이만 풋내기를 오, 네. 1만화 수인 두 장을 먼저 내준 쪽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일단은 풋내기를 먼저 내주는 플러리 선수예요. 좀 좋을 텐데 아쉽게도 그렇다는 하진 않겠죠. 자, 부두 인형. 고통의 수행 사제와 모독으로 세 장을 드로우할 수 있네요, 이러면. YLM 선수. 아, 이거 아, 피피꽃, 피피꽃을 뽑았기 이제 때문에 이제 다 나와서 줄이고요. 이거 네, 아, 이제 턴이 없는데요? 오마나, 네.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이거 오, 잠시만. 플러리 선수의 핸드에 지금 현재 16딜이 존재해요. 그림자 밝기? 네. 여기서? 각진. 그림자 밝기? 오! 플러리 선수 잠시만요. 오! 이거 잠시만요. 진짜 이러면은 핸드에 오 20딜 네, 양 젊은 양조사까지 코스트가 됩니다. 플로리 선수 잠시만요. 와, 이 핸드 24딜 벌써 5로 만들 수 있어요 상대 체력. 오, 플로리 선수 판단은 최대한 적딜 넣어줘야죠. 네, 고드 프리경을 의식해서 이번 턴에 과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플로리 선수. 4댐 그리고 핸드에 있는 계산하고 있어요 돌진화 수인 5번 플로리 선수 이번 턴의 게임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나인 역수입 들어가요. 자, 그림자 밝기. 아, 이게 깍지가 해줬고요. 양조사도 있고요. 아름다운 운영이었습니다 플로리 선수. 충분히 너무 아름다웠어요. 만끽해도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4데미지 그리고 마지막 그림자 밝기 멧돼지 나가면서 저 인터뷰합니다. 마무리됩니다. 플러리 여골킬을 기록하면서 클라우드 나인
야, 최종기 이게... 출전으로 향합니다. 패패였는데 이거를 역전. 아, 더 선수 울어. 울지마. 울어 빨리. 울지마. 눈물 흘려. 눈물 흘리라고. 울지마.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번 영상도 시청자분의 의견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라도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명장면들이나 아니면 과거의 명경기들을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중에서 재미있는 걸 각색해서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밤 트위치에서 하스스톤 방송하니까 놀러오시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